Liebe Milena, so lange schon liegt hier ein Stück eines Briefes für Sie bereit, aber zur Fortsetzung kommt es nicht, denn die alten Leiden haben mich auch hier aufgefunden, angefallen und ein wenig niedergeworfen. Alles macht mir Mühe, jeder Federstrich, alles, was ich dann schreibe, scheint mir dann zu großartig.내 팬이 사라는 거야. Oh, yeah. 여전히 어지럽지. 먼지가 수북하네. 오랜만에 열어보는 직간에는 상처가 쌓여있네. 나는 널 변했는데 너와 내 생각이 우리가 된대. 또 발자국은 지워지질 않아. 싱크가 번진 채로 남아있지. Yeah. 엄마가 많이 아팠던 고등학교 시절에 난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방켠에 나를 가두고 지냈어. 맘을 주늘 버리고 술과 담배로만 몸을 채웠어. 그렇게 시간은 나를 빨리 감아댔고 별 말인 줄 알았던 그래. 겨울 널 만나고 이 자리야는 그래 아무 의미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 넌 내게 세상을 쓸 용기를 준 건데 뭔들 어쩔까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지. Oh, yeah.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여섯 살 동생이 태어나던 때와 열두 살 분노를 처음 배운 때와 열다섯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열려다 가슴 벅찼던 꿈 넌 무슨 얘길 할까 잠들지 마 읽어줘 고개 돌리지 마 나를 봐줘.